여러분,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는 직업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혹은 구걸하면서 기타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할때제 보람없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진짜 열심히 듣는 것처럼 리액션은 하는데 내 말하고는 제가 한 말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람이 제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이게 뭔가 거부하는 느낌이라도 나면 모르겠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이래놓고서 딴소리 하면 솔직히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뭘까요? 설교자로서 갖고 있는 저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제가 해야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 정도면 괜찮다는 인정을 받기 원하고, 격려를 받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설교자가 얘기하는 주된 내용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설교자는 한 명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여러 명이면 여러분 여러 명의 마음에 맞춰야 될까요? 한 명의 마음에 맞추는 게 맞을까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여러 명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좋을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에 있지 않고 다수결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것이 설교자의 일이고 설교자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때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오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신앙생활을 할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극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넘어가고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넘어져 계신 분들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서서 걸어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튼 말하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로서 살기로 결정하고 헌신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는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반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도 여전히 악하게 살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의 행위를, 나의 존재를 직면하면 사실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찬양처럼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발한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를 것이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찬양한 신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새 마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로 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로 긴 성경은 뭐게요? 시편입니다. 두 번째로 긴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더 많은데요. 예레미야서가 분량으로는 더긴 성경입니다. 길다고 다 중요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길이와 신학적인 중요성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서는 설교 본문으로 많이 쓰여야 되는 본문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되거나 많이 선포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라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많이 울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예레미야는요,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은요, 오늘날의 설교자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내용과 해야 하는 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내용을, 불편한 내용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의 죄가 찼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왔을 때, 그런 말이 들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자복하여서 그 일에서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고한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은혜의 해를 위하여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나라 민족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였고, 그 사실을,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는 평생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가슴을 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 안에 있는, 자녀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빠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과정 안에 자녀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말미암아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아,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그럼 이제 수술을 하지 말자 라고 얘기할 부모는 없는 것이지요. 왜죠? 그 암덩어리가 그 자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부모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뿌리 뽑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 뽑고 황폐화시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두신 이유는요, 단순히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며 돌이킨 그 위에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실로 당시 이스라엘은 죄와 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의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한 배우자를 앞에 두고 다른 사람과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와 같은 우상숭배의 악이 만연했을 때,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들이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만 취했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아와 가부, 이민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는구나. 여러분, 고아와 가부, 이민자들은요, 당대의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타락한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꾸짖음과 경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이를 위해 도구로 사용된 당대 열강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내용 안에서 오늘 함께 읽은 31장은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전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소망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30장과 31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성도들과 당대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은요, 새 언약이 주어진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또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구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 구약 성경은요, 계속되는 언약, 약속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은 쌍방간에 대등한 사람들 혹은 다른 층위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다 채울 수 없는 존재의 격차를 가진 존재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존재의 격이 열등한 인간을 계속해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존재의 격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능력과 참된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지성에 말을 건네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부요함과 기쁨을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과 관계하고 그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부요함을 살아내며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과 열방을 향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 침략을 받을 때 계속해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이 심판 가운데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미셨지만
그 내민 손을 잡고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괜찮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기꺼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던 언약들을 인간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셨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그것들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과 뜻으로 당신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격을 획득할 때 그들을 구원하겠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그 말씀이 기록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명을 새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할 때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혹은 적어도 교회에 오는 것이 가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은 적어도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 교회에 다닌다고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과 관계가 있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길 소망하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기 원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고차원적인 말을 빼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적어도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원한다는 이야기는 진실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지난 8주간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죄를 다루는 가운데 저의 양심을 찌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근심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정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태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제 아내가 제가 설교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원고에다가 고개를 파묻고
읽듯이 설교하고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별로 안 들을 것 같은 거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죠. 상관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꽤나 강철 멘탈이지만 저도 거절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말하는 어떤 것이 튕겨나오는 느낌을 받으면요, 솔직히 저도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잘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정직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이 선지자에게 정말 많이 감정이 이입됐습니다. 야 너네 그렇게 하지마. 그와 같은 삶은 잘못됐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죽어. 라는 말을요 여러분 50년 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50년 넘게 하는데 사람들이 네네 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얼마나 열받을까요? 몇 개월 한 저도 열받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얘기하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데 옆 사람이랑 떠드는 것만 봐도 정말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질 않아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제 안에 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여긴다면요 은혜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할 때도 있죠.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오늘 함께한 찬양을 우린 주를 만나고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고 제가 신수준 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도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설교를 통해 수많은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은혜만큼이나 많은 실수와 실패가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요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을 잃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10대와 20대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수련회가 적어도 20번은 넘을 겁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수련회를 간다고 생각하면요 중학교 1, 2, 3학년 6번, 고등학교 1, 2, 3학년 6번, 총 12번을 가게 되고요 교회에 좀 더 열심히 있는 애들은 중간에 섬기면서 수련회를 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 뭐 청년부 그리고 10대, 20대 내내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쭉 갔다고 생각하면요 40번은 넘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30 넘어가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옛날에 해봤어. 별거 없어. 됐어. 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기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옛날에 해봤죠.
근데 해봤는데 원하는 만큼 된 적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할 만큼 했다고 자위하면서 물러서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도 저한테 할 만큼 했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좌절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걸어온 날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내가 창조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 다 아니까 더 이상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새 마음이 앞으로 있을 거야,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 네 안에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얼마나 게으른지, 네가 얼마나 내 말을 안 듣는지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 거룩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심판과 어려움, 환난과 두려움,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고 분투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분투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그것을 할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에게 충만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마치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지금을 견딜 때 나중에 지금 이것을 견뎌도 충분할 만한 가치 있는 보상, 가치 있는 은혜, 가치 있는 구원, 가치 있는 생명, 가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임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갔는데 저희 아이랑 같이 갔어요. 제 아내랑 아이도 같이 갔습니다. 카시트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이제 애가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우수자매님이 타고 있었는데 우수자매님이 제가 아이에게 잘 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견뎌! 참아! 애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애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기다려는 많이 하는데, 견뎌! 참아!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배웠습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애가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울다 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혹한 것일까요? 예, 가혹한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하는 것이죠. 견딜 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달했을 때 열매를, 결과를, 선을,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습관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쌓인 것으로 말미암음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정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몇 개월 만에 교회를 나온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사실인 것이죠. 문제는 그 약속 안에 있으면서도 약속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약속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은혜를, 그 경륜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근원적인 존재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만나면요, 너무 즐겁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 그 생각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난 사람은요, 삶이 굉장히 과격하게 바뀝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요, 찬양을 안 하던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삶의 굉장히 과격한 변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지내다가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을 포기하고 다루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루다 보면 방탕한 옛 생활과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멀리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취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애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모님과 맺는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맺는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군대에 갔을 때 직장 상사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큰 죄는 그렇다 치고 말, 생각, 행동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죠.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나의 삶의 작고 소중한 그리고 아주 사적인 영역은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놔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죠. 문제는 믿음을 경주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을 처음 설정한 정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더 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지, 주일이어도 약속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주일이어도 데이트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시험이 되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쩔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늘려가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나 학점 잘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멋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혹은 하나님을 신경조차 쓰지 않고 죄된 부분을 늘려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언약의 동반자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경에 이르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쿡쿡 찔러가면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설교자는 왜 그것을 외칩니까?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면 뭐 새디스트예요? 여러분한테 욕하고 여러분을 막 책망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저도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작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죄와 허물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원래 주셨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어리석은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삶의 가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부요함이 함께 공유되고 울림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움이 현존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리고 교회의 외침이 혹시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안타깝지만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말씀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통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음에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언제나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새 마음이 필요함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견디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 은혜와 부요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스스로를 거신 주님은 우리의 헛된 것을 쫓는 교만과 믿음 없음을 죽이고 주님께 나와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분께 붙들리기로 결심할 때 그분은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궁창 같아도, 험한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쓰레기장 같이 더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일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앞에 견디고 새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위해 또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